나 돈 자 튄다. 안녕하세요. 나 혼자 튄다. 진행을 맡은 조수겸입니다. 김사연입니다. 나 혼자 튄다. 제목이 벌써부터 딱 제 스타일인데요. 맞아요. 제목만 들어도 느낌 팍팍 오시지 않나요?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의 팍팍 튀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역시 제가 MC로 발탁되었군요.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럼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초대 손님은 바로 이분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진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저는 어제 시험 같지 않은 시험이 끝나고 오늘 학교를 또 가야 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학교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와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다시 찍어 다시 찍어 명종구 이거 브이로그가 아니에요? 이거 브이로그 아니야? 네. 구독 엔 좋아요. 18세 상진 구독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딱 봐도 뭔가 비주얼부터 특이해 생기신 분 같은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세 상진 채널을 통해서 브이로그 일상 여행 등을 하고 있는 19살 김상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친구들도 너무 좋아해요. 혹시 그 유튜버 구독자 수가 상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5만 명 정도. 네. 그러면 유튜브를 하면서 또 어떤 영상이 또 기억에 가장 남으셨는지? 저는 이제 학교 브이로그 방금 보신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재 씨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유튜브를 시작하셨나요? 저는 꿈이 여행 작가여가지고 원래 여행을 다루는 유튜브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제 끼가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상을 듣기 시작했고 또 많은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그런 계기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영상에 대한 반응은 또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처음에는 유튜브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막 오글거린다 네가 뭔데 하냐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하기 보니까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더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상진 씨의 일상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우리 학교에 유일하게 카메라 욕심 있는 친구. 한마디 해주실래요? 김상진? 예. 난 죽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유엔. 상진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머리가 되게 기셨을 때는 좀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머리 미시고 나서도 되게 두상도 되게 예쁘고 그래서 텐으로서 되게 좋아했어요. 3번. 뭐 골룸이야 골룸. 2번. 아 3번이 난 것 같아. 유튜브 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 네. 작년부터 유튜브 활동하는 건 제가 알고 있었고 작년에 들어갔을 때는 구독자가 진짜 되게 조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저도 같이 이제 구독자로 상진이 유튜브 가끔씩 보고 네. 올해는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제가 1,000명 미만일 때부터 봐서 지금 한 5만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당연히 알고 있고 가끔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상진 씨는 주로 이제 브이로그를 많이 올리시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영감을 얻으시는지? 브이로그 아이디어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일상을 보내다가 와 이건 유튜브 각이야 이건 찍으면 조회수 이만큼 나오겠다 살짝 그런 게 각이 나올 때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찍어가지고 올리는 편이라서 아이디어보다는 솔직함인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저 선생님들 인터뷰도 있고 친구분들 인터뷰들도 봤는데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선생님들 반응은 어떠세요? 선생님들도 좀 불편하죠 처음에는 왜냐면
학생들 공부를 해야지 뭐 유튜브를 하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어느 정도 결과물을 내고 보여주니까 되게 응원해 주시고 그런 분위기. 네, 이런 영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상주 씨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떻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집으로도 따라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신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게, 아, 이게 상진이가 갖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나는 끊임없이 바뀔 것이고 변화할 것이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구나, 이 녀석에서. 그런 응원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네. 와우.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아, 이렇게 열심히 하니 구독자가 많을 수밖에 없네요. 자, 너무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영상을 제작하고 싶으신지? 지금의 저처럼 20살이 돼도 곧 졸업을 하잖아요. 제가 20살이 되더라도 이제 그냥 솔직한 제 모습, 뭔가 숨기지 않고 열심히 사는 제 모습 보여드리는 영상 만들어서 많은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튀는 사람도 있다 라는 거를 동기부여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이렇게 두 분을 만날 수 있는 게 너무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랑 뭔가 방송적으로도 좀 신기한 재주를 갖고 있는 친구들 만나서 너무 기분 좋았고, 또 이런 기회가 끊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나 원 자 뛴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오예. 오예. 오예.